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7월 16일 날 시행되었던 9급 군무원 시험, 군수직 경력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아마 이제 강의 말고, 제 해설 강의 말고, 다른 교수님들의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똑같, 그 교수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총평이 없다. 총평이 없다. 총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아마 우리가 지금 요 시험이 우리 군무원 군수직 시험에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들어온 게 5년째 되거든. 5년째 되는데 첫 해에도 문제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경영학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마 군수직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냈다라고 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쉬워버리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조금 비판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죠? 내년에 좀 시험다운 시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 새끼가 어렵게 내란 소리야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이게 파트별 출제 문항수인데 우리가 보통 경영학은 파트를 크게 8개 정도로 나눠서 첫 번째가 경영 일반. 그러니까 지금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촬영된 거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이제 가장 기본 뭐 생기 초반 수업을 3주 동안 한 이제 신입생들이 이걸 듣고 있어요.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경영 일반 대체 요거 끝났고 오늘 우리 여기로 넘어갔잖아. 대체 인적 자원 관리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 한 문제도 안 나왔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조직 행위론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생산 운영 관리에서 네 문제.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에서 다섯 네 문제가 나왔고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작년에 한 문제 나왔었고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원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요거야. 회계 관리하고 재무 관리거든. 근데 회계 관리하고 재무 관리는 두개 합쳐 가지고 무조건 여섯 문제 나와요. 작년에는 세개세개 나왔거든. 근데 올해는 여기 네개 여기 두개 나왔잖아. 그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여섯 문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여기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도 계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영 일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영학 시험이 아니라 경영학 개론 시험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영학 개론과 경영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뭐 이미 공부하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쳤던 시험들 중에서 제일 쉽다고 하는 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론 시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경영학 시험은 설명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어떤 문장으로 문제가 막 나오게 되면서 그 문장에 대한 OX가 나와야 돼요.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고 바로 분류만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하고 저기에 포함되는 거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문제는 개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다 개론 시험에 관한 그런 문제들로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총평해 보자면 너무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없다. 답이 두개 아니에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 답이요. 그렇죠? 두 번째, 출제가 좀 편중됐다. 이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1년 내도록 강조했습니다. 9급 군무원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합격할 수 있다. 적중했죠? 가장 큰 적중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죠. 요거는 뭐냐면, 공식입니다. 공식. 이건 이제 속마음인데 첫 번째,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없었다. 변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출제가 편중됐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세 번째,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닌 시험이다. 1년 내내 떠들었던 시험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맞아서 좋긴 좋다. 그렇지? 군수직 수험생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시험 이미 치신 분들은 해설 강의 잘안 봐요. 보고 있으면 계속 기분만 더럽습니다. 시험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거 한번 쳐볼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전공자가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4년, 이 공부 이게 생각해 봐.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대학교 4년 전공 해가지고 오더라도 이거 맞추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대충 한 6개월 정도 막 공부한 사람이나 4년 종합 온 사람이나 거의 똑같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시고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외워. 대체 그냥 외워. 이해 필요 없어. 이해 필요 없어. 그냥 외우면 된다. 그럼 외우면 되는 문제가 몇 개쯤 나오는가?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몇 개쯤 있는가? 그걸 한번 세보기도 해보자. 대체. 자, 갈게요. 1번부터. 자, 다음 중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 또는 이거 밑으로 좀 내려주면 안 되나? 씨, 뭐가 부족해. 자, 단가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가장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게 결국엔 뭐냐면 이게 생산비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 봐봐.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규모의 경제, 생산비 저렴해지는 거 맞지? 범위의 경제, 생산비 저렴해지는 거 맞고 이 경험 효과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학습 효과거든요. 생산비가 저렴해지는 거 맞죠?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이거는 생산비는 똑같이 들어가. 근데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랑 저 회사랑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10억, 쟤들이 만들 수 있는 게 10억이면 회사가 합쳐지면 20억 딱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합쳐져서 딱 만드니까 30억 나오는 거야.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생산비가 절감되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돈 들어가가지고 커지니까. 그러면 요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일정 기간 내에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의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비가 싸지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답하면 돼요? 규모의 경제라고 답하면 되죠. 그렇죠? 좀 고급진 문제가 되려가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게? 뭐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좀 고급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싸구려죠 문제가. 자, 그렇습니다.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에서 가격 책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가격 책정 방법이 원가 가산 방법이 뭐냐, 수요지향적 방법이 뭐냐, 경쟁지향적 방법이 뭐냐, 재고지향적 방법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뭐야? 자, 가격 책정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가격 책정 방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으면 그 챕터에 있는 제목 중에 이게 없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됐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할때 배우게 돼요. 마케팅 파트에서 나온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 결정 방법은 원가 기준법, 목표 수익률 기준법, 경쟁 기준법, 지각된 가치 기준법 있어요. 됐죠? 요렇게 돼 있는데 앞에 보면 원가 가산, 수요 지향, 경쟁 지향. 이거는 같은 데 넣어놓을 걸.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좀 미안한데 여기서 보이긴 보여. 됐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가 가산 나와 있지? 원가 가산이 뭐냐면 여기는 원가 기준법이야. 됐죠? 그 다음에 수요지향적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수요는 할 거야. 우리 걸 사긴 살 건데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이거를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여기 있는 요거 목표 수익률 기준법이거든. 우리가 10% 이익 볼 거다, 20% 이익 볼 거다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가격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만큼 사긴 살 건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수요지향적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경쟁자를 분석하는 거 나오지? 이제 경쟁 기준법.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지각된 가치 기준법.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 우리 물건에 대한 이미 뭐가 있어? 우리 물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르메스. 남학생들 중에 에르메스 모르는 사람도 있지? 명품 가방. 대체 가방 기본 얼마? 제일 싼거뭐 2,3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가방은 2,300만 원에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 대체 그러면 여기 없는 게 뭐가 없어? 이건 없잖아요. 그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대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 공부할 내용인데,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리더십은, 이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리더십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연구를 하느냐면, 리더, 우리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제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뭐냐면 리더십 특성 이론이야. 근데 연구를 막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닌갑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리더한테 제일 좋은 행동이 뭐냐? 그걸 연구하는 게 뭐냐면 행동이론. 대체. 근데 행동이론도 보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행동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제일 좋으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경영학 발전 공부할 때 상황이론 기억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이론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제일 좋은 리더십이 어떤 거냐? 이걸 찾는 건데, 상황이 이런 거냐면, 상황 따라 맞는 리더십이 따로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됐지? 그 발전 순서는 띵띵띵으로 발전해 갑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특성 이론에서 뭘로? 행동 이론으로. 행동 이론에서 뭘로? 상황 이론으로. 특성 이론은 뭐냐면,
타고난 리더의 특성을 연구하는 거야. 별 의미가 없어. 됐지? 그 다음에 행동이란 뭐냐면 훌륭한 리더의 행동이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야. 각 대학별 모형들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아이오와 대학, 오사카 대학, 오하이오 대학, 텍사스 대학 막 나와.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은 뭐냐면 특정 상황에 맞는 리더십보다 별도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 피들러, 하우스, 허시어, 블랜셋, 이런 사람들 막 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는데 변혁적 리더십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풀이를 하는 거는 이 경영학 공부를 할 사람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시험 친 사람들 중에서는 이 해설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 아무도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상황 이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사람들한테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야? 와, 저거 좋을 것 같다. 됐으면 좋겠어. 막 따라오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이외에 그럼 상황 이론 나왔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가 됐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들 다양하게 막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수포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리더십 공부를 하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강론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 뭐냐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아이오와 대학 모형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오사카 대학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네. 그런 거 몰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에서 출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 자, 그다음. 다음 중에서 생산 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이것도 생산 운영 관리할 때 공부시킬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생산 운영 관리의 4대 목표가 뭐냐를 제일 먼저 공부시킵니다. 그죠? 제일 먼저 공부시켜요. 그게 뭐냐면 가격 품질 시간 유연성, 가격 품질 시간 유연성 외워 이렇게 되는 거야. 답 뭐야? 바로 나오지. 대체 촉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촉진은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야. 마케팅에서.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보는 순간 사람들이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보시다시피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공급 사슬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기대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SCM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처음에 공급자가 있지. 됐지? 원료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원료를 공급받아가지고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어. 그 다음에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 다음에 소매상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게 되는 거지. 됐지? 요 연결고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공급사슬이라고 얘기를 해. 됐지? 그런데 이 공급사슬 관리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봐봐. 여기 있는 소비자가 나 물건이 10개쯤 필요해요 라고 얘기해. 그지? 그럼 물건이 10개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소매상이 10개쯤 더 가지고 오면 되고 도매상이 10개쯤 더 가지고 오면 되고 생산자가 10개 더 만들면 되고 공급자가 10개 더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낭비가 없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봐봐. 이 소매상은 여기 있는 소비자 한 명이 10개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10개만 사다 더 가지고 올까? 10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올까? 10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와. 왜? 자, 이 사람이 거래하는 소비자가 1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럼 이 사람은 소비자 한 명이 10개 더 달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9명도 10개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몇 개를 주문해? 100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개? 100개를 갖다 놓게 될 거야. 됐지?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도매상한테 야, 나 100개 더 줘!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이 도매상이 거래하고 있는 소매상이 10명이라고 생각해보자. 됐지? 그러면 소매상 한 명이 10개 더 주세요 했으니까 100개 더 주세요 했으니까 나머지도 100개 더 주세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몇 개를 더 준비해놔야 돼? 1000개를 더 준비해놔야지. 됐지? 자, 점점 일이 커진다. 자, 그럼 이제 이 도매상이 생산자한테 뭐 할 거야? 나 1000개 더 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만약에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이 10명이라면 나머지 9명도 1000개 더 줘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몇 개를 준비해놔야 돼? 만 개를 준비해놔야지. 됐지? 자, 이 사람이 그럼 만 개를 더 만들려고 뭐 하는 거야? 이 공급자한테 야, 나 만 개 재료 더 줘! 그럼 이 공급자는 10명의 생산자하고 거래를 하고 또 치자. 그럼 이 사람은 재료를 몇 개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10만 개. 자, 10개 더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게 커지지. 그래서 이런 효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효과를 채찍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채찍 효과. 여러분들 그 뭐지? 그 리듬 체조. 리듬 체조 할 때 리본 체조 있지? 리본. 그 리본 보면 이 선수는 여기서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되나? 원이 막 크게 그려지는 거지. 그거 뜻하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이 공급 사슬 관리를 할 때 이게 채찍 효과가 커지도록 해야 될까? 작아지도록 해야 될까? 작아지도록 해야지. 그지? 채찍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급 사슬 관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 됐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자. 자, 다음 중 공급 사슬 관리의 기대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럼 봐봐. 2번 보면 뭐라고 적혀 있노? 채찍 효과의 증폭. 이게 목표냐? 아니잖아. 채찍 효과를 뭐 해야 돼? 낮춰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하면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채찍 효과 감소가 떠올라야 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기본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자, 이거는 지금 신입생들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풀어봐. 자, 3주차. 경영학 시험 공부 경력 3주차 풀어보세요. 답 뭐예요? 답 1번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최고 경영층,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 그 다음에 하위 경영층. 됐지? 최고 경영층이 해야 되는 전략이 뭐야? 전사적 전략. 기업 전략.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 경영층에서 해야 되는 게 뭐고? 사업부 전략. 사업부 전략이 뭐 있노?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해서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차별 집중화, 원가 집중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지? 됐지? 그 다음에 하위 경영층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능별 전략이 되는데 이 기능별 전략이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 기술 개발 이런 전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마케팅 전략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하위 경영층 밑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야지.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4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를 말한다? 기업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어렵나요? 겁나 쉽죠? 됐죠? 자, 다음. 관리 과정의 단계 중에서 조직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기억나니? 어? 쌤 여기 리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휘야. 됐지?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됐냐? 리드란 말은 뭐야? 리드란 말은 영어잖아요. 영어니까 이거를 뭘로? 굳이 뭘로? 한자로 바꾸게 되면 그럼 지휘가 되는 거야. 대체 얘들이 뭐다 뺑뺑이를 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 자, 여기는 계획은 뭐고? 과업의 목표 달성 방법을 정리하는 거. 대체 그다음에 조직은 뭐야? 전체 과업을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고 그 일들을 연결관계를 만드는 거. 조직이 뭐냐면 니는 이거 하고 니는 이거 하고 니는 이거 하고 요거 할 사람 필요하니까 쟤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대체 그다음에 지휘. 과업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시키거나 이끌어가는 거. 대체 그다음에 통제가 뭐고? 과업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조직화제. 조직하니까 뭐 해야 돼? 요거겠지? 사람들한테 일을 나누어 가지고 니는 요거하고 니는 요거하고 이렇게 일을 나눠 가지고 딱 정하는 거. 그게 지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8번. 다음 중에서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이제 회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것도 회계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자, 회계는 일종의 정보라고 해석을 해. 회계는 정보다. 됐지? 뭐 지금은 여러분 몰라도 큰 상관없어. 회계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회계의 종류를 나누는 거는 이 정보를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를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정보를 우리가 보통 관리 회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그다음에 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재무 회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는 기업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채권자나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미래에 투자하게 될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업의 정보를 보고 여기다 투자하면 되겠네, 이 회사 주식 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뭐다? 관리 회계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관계자면 무슨 회계?
재무회계 되냐.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여섯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네자 공부하면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되셨습니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뭐?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안전성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회계 파트에서 나온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잠깐 카메라 쪽으로 잠깐 여기 보면 재무 회계라고 돼 있지? 됐지? 여기 뭐냐면 요 안에서 어떤 숫자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뭘로? 비율로 표시해 주는 거야. 몇 분의 몇,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로 표시해 주는 거. 요게 안전성, 요게 이제 그 재무제표, 재무 비율인데 재무 비율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인상수가 안 봐도 된다. 크게 안 봐도 돼. 자, 뭐 요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그 다음에 수익성 관련 비율, 활동성 분석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유동성 비율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 비율이 있고 수익성 비율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자본 순이익률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계산해봐라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지. 대체 이것도 결국은 무슨 문제고? 분류하는 문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개론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보면 다음 중 안전성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대체 그러면 안정성 비율을 보면 안정성 비율은 이쪽 봐야 되겠네.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 뭐 이자 보상 비율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앞쪽으로 돌아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자본 이익률 되는데 자본 이익률 어디로? 안정성 비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수익률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나머지 뭐만 하면 돼? 제목만 보고 분류만 할 줄 알면 그러면 문제 풀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요것들을 구하는 구체적인 공식까지도 물어봤어. 우리 시험에. 국무원 시험에 물어봤는데 그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풀어보세요. 3주차. 3주차 풀어봐. 네, 3주차인데 이걸 내가 자신 있게 풀어보라고 시킨다. 답 나오냐? 몇 번? 그려보면 금방 나오지. 요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요게 뭐야? 퀘스천 마크, 물음표. 요게 뭐고? 스타. 여기가 캐시카우. 여기가 뭐? 독.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고 그다음에 시장 성장률이 높으면 요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현금 조서는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여기가 틀렸지? 시장 점유율이 높고 뭐가 돼야 돼? 시장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돼야 돼. 두 개가 바뀐 거야. 됐지? 이건 틀렸다 이렇게 봐요.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봐야 되겠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저에서 어디로? 고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 다음 다음 중 법인세 비용 차감 이후의 이익으로 가장 오른 것은 어디 있지? 미안한데 교재 잠깐 붙여볼래? 네, 교재. 여러분 교재가 다 있을 테니까 제가 말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식화되어 있는 게 하나 보일 거야. 도식화되어 있는 거 보이지? 대체 제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교재에 넣는 이 도식화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흐다디 흔하게 돌아다니는 도식화야. 기본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 기본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에서 물건 팔잖아요. 물건 팔면 들어오는 돈이 뭐냐면 매출이익이에요. 매출액이에요. 대체 이 매출 총액에서 뭐를 빼면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매출 순이익이 되는 거야. 매출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다가 뭐를 빼냐면 관리비하고 판매비를 빼요. 됐죠? 요걸 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됐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다른 걸 빼면 그러면 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거기 적혀있지? 됐지? 차감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다가 뭐를 빼면 법인세를 빼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됐지? 그러니까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은 이익은 뭐밖에 없어? 당기순이익밖에 없는 거야. 대체 그래서 법인세 차감 이후의 이익으로 가장 오른 것은 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당기순이익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시면 돼요?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시험지에 이제 제가 내년에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판매비 관리비 100만 원이고 요거 100만 원이고 요거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익이 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영업이익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아, 여기도 요거 보면 요거 나오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다? 계산 문제라고 느끼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이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뺄 줄 알아야 맞추는 거냐? 이걸 외워야 맞추는 거냐? 이걸 외워야 맞추지. 와, 선생님 저는 이거 외웠는데요. 이게 안 돼서 못 맞췄어요. 그러면 군무원이 못 돼요. 군무원이 되더라도 군무원 업무를 못 합니다. 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못 빼는 사람한테 어떻게 공직을 맡겨?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계산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걸 안 해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식도 여러분들하고 다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풀어보세요. 이거 우리 제일 첫 주에 했던 거죠? 제일 첫 주에 했던 거 아닌가? 둘째 주에 했던 건가? 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구분 한번 해보자. 구분 한번 해볼게. 봐봐. 자, 과학적 관리법 누구야? 테일러지. 그지? 호손 실험. 이거 인간관계로 호손 실험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테일러.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업자 누구? 테일러지. 맞지? 그 다음에 비공식 집단 뭐야? 호손 실험에서 찾은 거지? 그거 기억나냐? 14명. 애기 친구들 14명 있었는데 그중에 2명 장애 있고 하는 얘기 막 했잖아. 4차 실험에서. 그지? 그 다음에 4번 보면 조직을 관리하는 최선의 관리 방식은 회사의 규모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면 말겠다. 이건 뭐야? 상황이론. 됐죠? 그럼 맞는 거 뭐예요? 3번밖에 없잖아요. 답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CSR, CSV 하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장 기저에 있는 게 뭐냐면 경제적 책임, 그 위에가 법적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자산적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제가 볼 때 그림 잘못된 거야.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임의 넓이를 생각을 하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돼? 점점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적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는 법적 책임 당연히 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 책임 당연히 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요것도 당연히 지고 다른 것까지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자선적 책임이라는 것은 윤리적 책임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다른 거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됐죠? 그럼 요렇게 생각을 하고 오면 넘어서 봅시다. 자, 경제적 책임, 이윤을 창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 맞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법적 책임, 법규를 준수하는 거.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에 설명되어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니까 이것도 법적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조금 요거랑 안 맞잖아. 됐지? 그러면 윤리적 책임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봐야 된다? 너무 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3번 틀렸다. 이렇게 된 거지.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으로 사회 이바지에서 훌륭한 기업 시민이 되는 거. 정확히 맞는 설명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야, 뭔가 느껴지는 거 없냐 이 문제? 이 문제 뭔가 느껴지는 게 없냐? 오늘 우리 공부한 거 아니냐 되냐? 자, 지식을 자 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증폭 및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이제. 됐지? 그럼 봐봐. 이식화. 각 개인들이 가진 형식지를 조직 안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죠. 어?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공동화. 그럼 이거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가지는 거야? 안목지가 안목지제. 됐지? 그 1번부터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자, 틀린 거 1번 틀렸다. 자, 명료와 표출화라고 되어 있지? 이건 뭐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뭐하는 거? 형식지로 옮기는 거. 표출화. 맞지? 그 다음에 연결화, 통합화,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됐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지와 다른 사람의 형식이 뭐하다? 뭉쳐지는 거. 됐지?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는 거?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안목지로 바뀌게 되는 거. 내재화. 되셨습니까? 이거 어려운 게 전혀 없죠? 답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구제 이렇게 돌아가 안목지가 안목지로 안목지가 형식지로 형식지가 형식지로 형식지 다시 안목지로 내재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MBO 이것도 뭔가 우리 오늘 했던 것 같다가 맞죠? 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칠판에 여기서도 요거 요 칠판 한 3분의 2 정도 쓴 다음에 여기서 몇 문제? 16점. 그 중에 한 개. 자, MBO 찾아보세요 답.
3번. 자, MBO 목표 자꾸 바뀌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됐지? 그렇게 보면 답은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목표의 난이도. 적당한 난이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성.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됐지?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목표의 수용성은 뭐냐면 상급자고 하급자고 모여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되니까 1번, 2번, 4번 맞는 거고 3번은 틀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16번.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본예산의 의사결정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죠. 됐죠? 여기는 자본예산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건데 금년에 100만 원 빌려주면 내년에 110만 원 준대요. 금년에 100만 원 빌려주면 내년에 110만 원 준대요. 이자 받아야 될 거냐? 그러면 여기는 이건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올해 100만 원 빌려주면 내년에 110만 원 받는다. 일단 10만 원 더 생기는 건 맞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본예산 기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회수기간법,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요거는 전부 다 뭔데? 요건 전부 다 자본예산 기법에 들어가는데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있지? 재고. 내가 만약에 사과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과장사인데 사과를 3월 달에도 사 가지고 오고 4월 달에도 사 가지고 오고 5월 달에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사과를 계속 팔고 있어. 됐지? 근데 3개월 동안 판 게 내가 3월 달에 10개, 4월 달에 10개, 5월 달에 10개 가지고 와서 30개가 있었는데 판매가 된 건 15개만 판매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사과가 언제 팔렸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입 선출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과가 제일 먼저 팔려 나간 걸로 계산. 됐지? 그 재고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입 선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그다음에 뭐 평균 재고 자산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뭐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거고 요거는 재고 자산 관리할 때 나오는 거잖아. 그럼 4번이 아니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됐지? 자, 17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 세분화가 뭔지 보자. 시장 세분화는 뭐냐면 어떤 특정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뭐 하는 거야?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거라. 쪼개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원가 집중화 또는 차별 집중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시장 전체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원가 우위 전략 또는 차별화 전략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시장을 쪼개는 게 뭐냐면 시장 세분화거든. 그럼 생각해봐. 시장을 쪼개면 각 시장별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르겠지. 그러면 시장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3번에 보면 시장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비효율성이 다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3번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 왜 넣어놨게? 웃자고 넣는 겁니다. 왜냐고? 이 문제가 또 나올 줄은 몰랐거든. 이 문제가 또 나올 줄은 몰랐거든. 우리 시험에 사관왕. 네 번 나왔으면 네 번. 됐냐?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되면 마케팅 믹스, 보통 우리가 4P 믹스라고 얘기해. 4P 믹스는 전통적으로 P가 네 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프로덕트, 상품. 됐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촉진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 들어가요. 프로모션 들어봤지? 여기는 요거 프로세스는 뭐야? 여기에 P가 들어가 있지만 마케팅 4P에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몇 번? 네 번째 출제됐습니다. 네 번째.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출제를 할 때 성의를 좀 가지고 성의를 좀. 물론 니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 저번에 낼 때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패키지였잖아요. 좋다 인정 그래 욕받다 씨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 사실은 난이도 너무 낮잖아요 너무 낮잖아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니네가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묻고 싶었으면 차라리 최신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2P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6P 됐지? 요걸 우리 보통 메가 마케팅 이렇게 얘기하거든. 메가 마케팅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 EP에 해당하는 게 뭔지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공부하고 시험 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지 이게. 아니냐? 굳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니네가 지금 진짜로 청춘을 바쳐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올해 나이가 52이거든요. 올해 나 52인데 52부터 53, 54까지 2년을 버리고 21살 때 삶을 한번더 살, 안 돼, 군대라서 안 돼. 씨발, 안 돼. 26살 때 삶을 한번더 살래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뒤에 살거한 5년쯤 죽어도 나 그거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여러분들 20대 삶은. 그 삶에 진짜 1년을 바쳐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닌 거지. 너무 예의가 아닌 거지. 사실은 이 앞에다가 욕 쓰려고 그랬어요. 법규 이렇게 해가지고. 욕 쓰려고 그랬는데, 씨, 이거는 뭐 녹화돼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아, 진짜 문제 보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습니다. 대체. 푸시는 분들이야. 부담 없이 푸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잘 풀고 쉽게 푸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출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했다고 내년에 겁나 어려워지. 내가 욕을 다 먹겠습니다만 제가 욕을 다 먹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래도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는 게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되죠? 상가랑이 사과랑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과랑입니다. 네번 출제했습니다. 네 번. 이제 이런 문제가 세 번, 네 번씩 출제되는 문제 일이냐. 그지? 내 생각은 그렇다. 자, 그 다음.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글로벌 경영. 잠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글로벌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글로벌 경영이니까 이건 다국적 기업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다국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거. 해외 시장 확보를 통한 매출액 증대. 맞는 말 되겠지? 그 다음에 지리적 다변화를 하면 위험이 집중될까 분산될까? 분산되겠지. 이걸 사실 몰라서 답쓸거 아닙니까? 그죠?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 조금 힘든 게 뭐냐면 3번하고 사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다고 볼수 없어. 왜냐하면 국내 규제를 회피한다. 아닌데 해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 만들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는 생산을 못 하게 돼 있는데 해외에서 생산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면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료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재료를 쓸수 있는 거야. 근데 물건을 만들면 이게 인도에 엄청나게 팔리거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드니까 못 파는 건데 중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도에 팔아먹으면 되는 거잖아. 대체 그래서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데도 글로벌 경영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답이 좀 허무하긴 허무하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다음 중 전통적인 품질 관리와 전사적 품질 경영에 대한 비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전사적 품질 경영의 TQC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TQC가 아니라 TQM이라고 쓰는 게 맞아. 왜냐하면 TQC는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TQM은 뭐냐면 전사적 품질 경영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TQC하고 TQM을 비교하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는 QC, 품질 관리만 딱 나와 있어. 품질 관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제조부 문제, 품질 관리는 제조부 위주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물건 잘 만들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거는 QC는 제조업. 아, 요거 설명 좀 할게. 여러분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할게요. 제품이라는 말하고 상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도 차이 뭐야? 제품, 상품. 그지? 제품은 생산한 거야.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상품은 뭐냐면 가지고 온거 그대로 파는 거야. 그래서 상품은 사과. 사과. 사과 잼은 제품이지. 사과를 가지고 와서 내가 잼으로 만들어서 팔면 제품. 그다음에 사과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팔면 뭐야? 상품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품질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였어? 주로 제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다음 여기는 전사적 품질 경영은 이제 뭐 하는 거? 우리 회사 전체가 품질에 신경 씁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품하고 상품하고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모든 업종에서 이렇게 들어가. 이것도 크로스로 바뀌었어요. 틀린 거 2번 틀렸다. 이렇게 들어가.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운영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품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데 품질 관리도 공부하면 좀 재밌어요. 미리 거짓말을 해놓는 게 좋아. 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공부해 놓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거 바로 넣는 게 좋아요. 아마 올해 설명할 때는 품질 관리 이제 QC에 대해서 설명 좀 많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21번 볼게요.
요것도 생산 관리하고 관련 있는 건데 재고입니다. 재고. 자, 재고인데 요것도 내용 이게 이제 사실은 출제된 문제 중에서 뭔가 단어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볼게요. 재고 관련 비용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품목병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사가지고 올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 파는 사람이 생각합시다. 사과 파는 사람. 사과 내가 사오는 원가가 있겠지. 사과 가격이 뭐냐면 품목비용. 됐지? 그럼 내가 사과를 주문하면 주문하면 운송비는 누가 내요? 자, 여러분들 쿠팡으로 물건 사거나 또는 지마켓으로 물건 사면 운송비는 누가 내죠? 대부분 내가 내죠. 됐죠? 그 운송비가 뭐냐면 주문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내가 사과를 사가지고 왔어요. 뭐 해야 되죠?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보관하는 비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재고 유지 비용이에요. 그치? 여기는 얘랑은 상관이 없지? 한 번의 조업을 위한 생산 설비의 가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요거는 가동 준비비를 뜻해요. 가동 준비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생산 운영 관리할 때 요거 재고 관리 공부할 때까지 이 내용이 기억나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한두 번 정도 전체 내용을 한번 회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 문제가 아마 기가 찰 겁니다. 기가 찰 겁니다. 와,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풀리겠는데 이런 수준의 문제예요. 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설 강의 하는 거는 이미 시험을 치고 오신 분들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을 그분들한테 해설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뭐 하는 거? 내년에 이제 시험 칠 사람, 내년 2023년도에 시험 칠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되죠? 근데 다 끝나고 나면 해설 강의 다 끝나고 나면 결론이 그냥 책 보고 그냥 읽어. 외워. 끝. 뭐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론 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수업을 꼭 들어.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급이나 5급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공부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7급하고 5급 문제도 이렇게 봤는데 9급하고 차이 너무 많이 나. 작년하고 7급 문제 한이 정도 차이 났다면 올해는 이게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7급 문제도 보니까 내 수업 들으면 대충 풀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긴 해. 내가 설명 수준을 되게 높여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충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오늘 설명을 좀 들은 거죠. 됐죠? 자, 뭐가 나오든 간에, 자, 시계열 분석 기법에 속하는 뭐 수예측 방법과 가장 옳지 않은 것에 돼 있어요. 자, 델파이 보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어디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델파이 보면 어디에 들어가든가, 델파이 보면 무조건 정상이야.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아까 추세 분석에 대해서 설명했죠? TSCI. 추세 분석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분석은 무조건 정량으로 가. 대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볼게. 자, 시계열 분석 기법에 속하는 수예측 방법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 기법은 정량적 방법에 들어가요. 대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다음 중에서 정량적 방법에 들어가지 않는 수예측 기법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 대체 그럼 답은 뭐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지. 되셨습니까? 되죠? 그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보면 정성적 기법에 띵띵띵띵 델파이법 보이제? 대체? 그 다음에 인과역 예측 기법, 시계열 예측 기법에서 요거 두개 합쳐서 뭐야? 정량적 기법이 되는 거야. 걔네들이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아까 우리 봤던 거 기억나나? 대체? 그 다음에 계량 경제 모형이나 투입 산출 모형이나 선도 지표법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거는 공부하는 데큰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얘들은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계산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못 낸다. 그 다음에 시계열 예측 기법은 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인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단순이동 평균, 가중이동 평균, 지수평균 이런 것들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든 문제가 나왔어요. 힘든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거래에 대한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붕괴는 뭐냐면 어떤 거래가 생겼을 때,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오른쪽에 쓸 거냐, 왼쪽에 쓸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를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풀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3주차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한 다음에 한 3분 정도 설명 듣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주로 전부 다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차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대변이야. 됐지? 여기도 뭐 차변, 대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위에 써놓은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고 요 밑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걸 쓸 거야. 됐지? 이렇게 쓸 건데 여기 있는 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자산.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된다. 됐지?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요것 이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나 차변하고 대변은 값이 결국엔 같아져야 되거든. 됐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자본하고 부채다 보면 뭐가 나와? 자산 나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대변은 다시 포괄손익계산서는 대변에 수익을 쓰고 차변에다가 비용과 이익을 써요.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봐. 이게 얘네들이 원래 적혀야 되는 위치거든. 원래 적혀야 되는 위치니까 얘네들이 증가하면 무조건 여기다 써요. 무슨 말이냐고?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에 씁니다. 됐죠? 부채가 증가하는 건 대변에 써요. 자본이 증가하는 건 대변에 씁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쓰고요.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써요. 이해되셨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건 어디다 쓸까요? 자산이 감소하는 건 대변에 씁니다. 부채가 감소하는 거 차변에 씁니다. 자본이 감소하는 거 차변에 써요. 지금은 뭐라도 큰 상관없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보자. 거래를 얼마나 취했어? 4만 원에 상품을 샀어요. 4만 원에 상품을 샀거든. 그러면 상품은 이제 내게 된 거잖아. 맞지? 자산이 증가했어. 자산이 증가했어. 자산에 4만 원 증가했다. 대체 이것도 자산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 재고자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걸 알면 그러면 쉽게 정리가 돼. 사과가 내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물건이 많아진 거잖아. 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자, 이 중에서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 돈 줬다는 얘기지. 뭐가 발생했노? 비용이 발생했지. 맞지? 만 원. 됐지? 자, 그 다음에 3만 원은 뭐 있니? 3만 원은 외상했지? 3만 원, 외상은 빚이잖아. 빚이 뭐가 발생했네? 빚이 3만 원 증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차변에 뭐 써야 돼요? 차변에 4만 원 뭐가 들어왔네? 상품이 들어왔지? 상품 4만 원 써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 여기도 뭐 써야 돼? 만 원 현금으로 준 거잖아요. 그럼 현금 만 원 써야 되겠지? 4만 원, 만 원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챙겼어? 부채. 내가 돈 줘야 되는 거지? 돈 줘야 되는 거. 그게 뭐야?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거는 붕괴에 대한 문제인데 붕괴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데 문제를 좀 잘 만들었어요. 됐지? 칭찬받을 만한 문제 이게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의 증가를 여기다 쓰고 감소를 여기다 쓰는 거야. 차변 대변 돼서 겁나게 외우거든. 겁나게 외우는데 외울 때 요령이 뭐냐면 요걸 외우시면 돼요.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재무하고 회계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유가증권이나 투자안의 리스크 중에서 특정 기업만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있어.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대체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한 종류 주식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사게 되면 내한테 줄어드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위험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해.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야. 됐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코로나. 코로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이 되어버리는 거야. 됐지? 그런데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요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고유의 위험이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두 개를 사게 되면 회사 두 개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 그러면 한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다른 회사는 남잖아.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눠 사게 되면 줄어드는 위험이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나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 중에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때는 뭘 봐? 여기 볼게요.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위험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지?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제 힘든 게 아니야. 변동계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변동계수는 제가 나중에 학원에다가 해설지를 전송을 할 건데 그 해설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답 먹고 찾아라 빨리. 틀리면 날라차게 한다. 틀리면 날라차게 한다. 3단 뛰기에서 날라차게 할 거야. 자 답 먹고
3번 업체 이해됩니까? 그렇죠. 보세요. 문제가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 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요 수준으로. 됐지? 그래서 내년에는 문제가 조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쉬웠어요. 비정상적으로 쉬워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변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선생님 저는 쉬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를 했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 친구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근데 우리 둘이 점수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유리해질 게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문제 난이도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럴 겁니다. 어떤 교수님, 그러니까 뭐 수업 잘 하시는 교수님 그 해설 강의 보니까 25문제 해설하는데 23분 걸리더라고. 유튜브에 쳐봐, 있어. 있는데 25문제 해설하는데 23분 걸려. 해설할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문제 읽고 답 불러주고 문제 읽고 답 불러주고 그럼 끝이야. 근데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해설강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한다고 치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경영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게 점수 따는데 걱정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학 공부를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서 줄어든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국어하고 행정법에 투자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시작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국사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자격을 빨리 획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빨리 획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8월 달에 따는 게 제일 좋아. 8월 달에 따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에 시험이 7월 달에 또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8월 달에 딴 게 7월 달까지 갈 거 아니에요. 2년을 가든 3년을 가든 간에 만땅 채울 수 있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8월 달에 따는 게 제일 좋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거부터 미리 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자, 오늘 해설 강의 듣는다고 고생도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